보세요, 보세요. 언덕길 한번 가보셔야죠. 예. 차에 대해서 저쪽으로 하신다. 현재 9.4. 네, 9.4요. 연비 잘 나오죠. 네, 잘 나오네요. 운전을 잘한다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운전 잘하시는 거지. 이 차 그렇게 안 나와. 네. 여기서 차, 왼쪽으로 내려가시죠. 뭐 언덕. 네. 그 다음에 차에 대해서 언덕길 쭉 한번. 알겠습니다. 이거 내가 좀 편안하게 쉬어줄게. 아. 저는 절대 받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급가서, 급발진, 뭐 네. 급정거 내 사전에는 그런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비가 잘 나왔죠. 차가 네. 여기서 어디로 가야 돼? 차에서 네. 저 언덕은 올라가 보셔야 돼. 네. 금방 뭐 한 살짝 올라가는데도 피곤 안 온 것 같은데? 그렇죠. 바로 나옵니다. 금방.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장님. 그래도 훨씬 모르니까. 지금 이 차가 1년 됐습니다. 예. 1년 네. 10만 킬로 타시고. 1년 됐는데, 정확하게 지금 탄 게 지금 10만, 네. 11만? 11만 타셨나? 네. 딱 한 달에 만 킬로씩 타요, 저희는. 아. 왜냐면 부산에서 경기도, 인천, 이쪽 방향으로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평균. 여기도 가파르고, 반대편도 가파르고. 힘이 비교 되시나요? 네. 아, 차가 상당히 부드럽네요. 그렇죠. 그리고 RPM이 그 높은 네. RPM이 아니어도 네. 힘을 받습니다. 제가 지금 차는 빈 차지만 빈 무게가 한 550kg 나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빈 차가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빈 차가 아니네. 네, 카고로 얘기하면 빈 차는 아닌데. 네. 여기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직진. 네. 아, 밑에 내려가서 유턴해갖고 올라오시면 돌아오시면 돼. 또 반대편 길이 굉장히 가팔라요, 장님.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유튜브 내용 보시고 네. 긴가민가 했는데. 싫고 네. 이제 올라가 보면 좀 그렇죠. 확실하게 나오겠지만 그럼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게 살짝 꼽아야죠. 내 차니까 내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죠. 훨씬 더 잘하시죠. 지금 살짝 밟아봤는데도 네. 이 그 오르막이 센 건데 살짝 밟아봤는데도 일단 그 RPM이 높게 올라가지 않고 그렇죠. 쭉 빠지는 네. 차가 천천히 조금만 밟으셔도 힘이 제대로 쫙 받고 네. 올라가고 네. 힘 받는 차이가 많이 달라요. 여기서 유턴하면 돼요. 예, 여기서 유턴하셔서 2km 한번 올라가시면 돼요. 사실 여기서 굉장히 가파르잖아요, 장님. 아, 섰다 가는 건 좋아요. 예, 여기서 유턴하는 게 이제 딱 티가 나는 거야. 여기서 달라야 돼, 이제 여기서. 내가 평소에 밟던 대로. 예. 더 꾹 밟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
지금 일부러 유지하시는 거예요? 예, 예. 예. 평소에 내가 올라가던 예. 그 습대를 좀 올라가 보는데. 예. 괜찮아요, 회장님? 평소에 이 정도면 RPM 얼마나 쓰시던가요? 평소에 이 정도 되면 RPM이 2000 넘어가요. 아, 지금 한 1800 선에서 네. 계속 잡힌 것 같아요. 제가 꾹 밟은 사, 네. 꾹 밟지 않은 상태에서 네. 지금 미안하지만 여기서 내가 한 네. 번만 더 해드릴게요. 네, 그러십시오. 네, 그러십시오. 요번에 좀 꾹 한번 밟아. 네, 얼마든지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개운들 설득 가능하시겠습니까? 갔다 와봐야 돼. 짐 싣고 갔다 와야 돼. 네. 다니시니까 거기서도 차이가 많이 나실 거예요. 아, 제가 기대가 그거예요. 기대하는 게. 네. 이 정도면 거의 그냥 내가 생각하는 그 합격점 이상 갈 것 같은데? 그 이상일 겁니다. 사장님이 네. 상상하셨던 그 이상이실 거예요. 일단은 뭐 오늘 지금을 쉬어보면 네. 더 확실하겠죠. 왜냐면 맨날 가는 네. 그 코스니까. 그렇죠. 제일 잘하시죠. 예. 거의 안 나는데 뭐 가속이 붙네. 네. 지금 엑셀도 그렇게 많이 안 밟으셨을 거예요. 네. 시험 좀 테스트, 주행 테스트는 합격입니까? 네, 한 60점까지 일단 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이제 짐 싣고 네. 오늘 한번 갔다 오면 체질도 나오고 네. 그때 이제 뭐 정확하게 리뷰를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혹시라도 네. 뭐 개선해야 될 게 있다 하면 네. 그것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되죠? 직진하셔야죠. 직진. 네. 얼마든지 저희들은 반깁니다. 저희들은 그런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해서 지금 아까 스타트할 때 9.3이었는데 예. 언덕을 두 번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예. 지금 9.1 나오고요. 9.1. 거의 변동이 없어요. 그냥 예. 거의 그냥 그거라는 뜻인데 예, 맞아요.
아무튼 그 사장님의 그 고스도로 리뷰를 제가 한번 기다려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100점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60점에서 100점까지. 차는 부드러워졌네. 아, 엄청 부드러워지죠. 엑셀감도 굉장히 좋고요. 저희들이 하도 많이 해가지고 웬만한 게. 맞아요. 네. 악셀 그 느낌이 좋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오늘 한번 다녀오시고 예. 저를 한번 주십시오.